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흔히들 부부는 닮는다고 말하죠. 실제 오랜 시간을 같이 해온 부부를 보면 인상이나 분위기, 옷차림새까지 서로 닮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식단을 유지하며 습관과 감정을 공유하며 산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부가 서로 닮는다는 것이 하나 이상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긍정적인 면만 서로 닮으면 좋을 텐데 부정적인 것들까지 닮을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차를 맞이한 한 여성분께서 안팎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가식적인 남편과 살다 보니 어느덧 자신에게서 변한 모습을 발견하고 절망감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가 닮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앞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결혼생활 30년 차의 한 여성분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결혼생활 30년에 접어든 54살의 가정주부입니다. 처음부터 전업주부로 생활한 것은 아니고 결혼한 이후로도 약 5년 정도 직장생활을 해오다가 첫 아이 태어나면서 집에 들어앉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 슬하에는 아들 둘에 딸 하나 이렇게 3남매가 있습니다. 남의 손을 빌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아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늘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채 돌도 되기 전에 남편은 혼자 벌어서는 앞으로의 생활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전처럼 일을 하라고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직장이 허접한 것도 아니었어요. 공기업에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리만치 시어머니와 남편은 돈에 집착하며 저를 밖으로 내몰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어릴 때만큼은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한다는 저의 확신 때문에 남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까지 합세를 해서 몰아세우더니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기 싫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다면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이 어떻겠냐고까지 하더라고요. 새 아이를 키울 때도 남편은 아주 인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원도 가외도 시키지 못하게 했고 아주 가끔 치킨이나 피자, 짜장면을 시켜 먹어도 쓸데없이 돈을 낭비한다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학원과 과외를 반대한 것도 무슨 교육 철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저 돈을 쓰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 가족여행이라도 변번히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자린고비 남편은 밖에서 너그럽고 호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경조사 다 챙기고 축의금이나 부조금도 남들보다 많이 냈고 언제나 밥값과 술값을 전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모두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죠.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모두 잘 성장해서 지금 다 독립했습니다. 남편은 재작년에 은퇴해서 집에 있는데 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있으려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잔소리는 여전했고 쫌생이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피해 집 근처에 있는 대형 슈퍼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쉬워서 일하러 나간 것이 아니다 보니 동료들에게 밥도 잘 사고 여기저기 행사도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축의금, 부조금도 넉넉히 냅니다. 주위에서는 여유있고 넉넉한 아줌마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안팎으로 달리 행동하던 남편의 모습을 저에게서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의 가식적인 행동은 남편에게서 배운 걸까요? 아니면 원래 있던 제 모습이었을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팎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온 남편을 평생 보고 살면서 질색했는데 어느덧 자신에게서 똑같은 모습을 발견했다면 정말이지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마음 이해가 가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연자분께서 남편을 닮은 행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연자께서는 그저 쫌생원 남편이 있는 집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밖을 맴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자면 이야기 동무가 있어야 하니
밥도 사주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니까 경조사도 따라다니는 거죠. 이런 자신의 모습에 자책감을 느낄 필요는 하나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집에 가봐야 마주할 남편과 살갑게 나눌 이야기조차 없다는 그런 현실이겠죠. 남에게는 넉넉하게 대했지만 가족들에게는 인색했던 남편은 아마도 자신에게조차도 인색할 테니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낼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사연자분께서는 오랫동안 쌓아뒀던 분노가 일어날 것도 분명하고요. 아유, 그때 술값, 밥값 냈던 다 친구, 선후배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 말도 통하지 않는 남편을 또 잔소리만 하는 남편과는 최대한 안 보고 지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하셨던 것일 테고 직장을 잡았을 뿐입니다. 가식적이다라는 것은 그저 은퇴한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니 그 표현을 자신에다가 덧칠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에 쌓인 우라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부부 상담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것도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라고 속에 쌓인 것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안팎으로 다른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롭다면 부부 상담을 통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묵은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면 집안에서도 편하고 밖에 나가서도 즐겁고 그럼 한결같은 일관성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살면서 닮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닮아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나쁜 모습이나 습관은 더 닮기가 쉬워요. 경계심만 늦추고 있으면 그냥 자연히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함께 살면서도 좋은 점들만 주고받으려면 늘 경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서로 닮아 좋은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좋은 모습과 분위기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이 서로 닮은 부부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